오늘 백패킹 왔습니다. 저희가 되게 오랜만에 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나왔는데 사실 어제 여기에 왔었거든요.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왔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체인도 없어가지고 왔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좋아져서 다시 여기로 왔고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조금 걸어와야 길머리를 만날 수 있어요. 경사가 바로 시작됐어요. 많이 좀 타고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허리가 안 펴져. 계속해서 경사예요. 그치만 되게 예쁘네요. 되게 맑아졌어요. 어제랑은 너무나 다른 분위기예요. 그래서 기분은 좋은데 경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저희가 좀 산행을 하고 싶어서 최단 코스로 안 가고 가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2.7km 올라가야 하는 코스인데 초반부터 경사가 되게 심하네요. 그래도 천천히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바닥 잘 안 보이니까 조심해. 천천히 가, 천천히.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너무 오랜만에 나왔나봐. 좀 올라왔더니 추워져가지고 다시 패딩이랑 입고 올라갑니다. 여기 오는 길에 보면 이정표가 막 제대로 있진 않아요. 근데 그 길 한 곳으로 오다 보면 그 길이 맞다고 하니까 끝까지 가볼게요. 길이 나와가지고요. 조금 갈만하네요. 한 1.4km 정도 가면 저희가 가려고 하는 나옵니다. 아, 얼른 가고 싶어요. 여기엔 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나봐요. 눈이 많이 쌓여있네요. 눈 밟는 소리가
정말 좋아요. 몇 명이 누웠나? 세 명이 누웠나? 어, 누워가지고 팔. 오, 대박. 와, 진짜 멋있다. 도착했습니다. 여기 진짜 너무 예뻐요. 힘들게 온 보람이 있구만. 되게 추워요. 날씨가 추워서 바로 텐트 치고 그냥 안에 내부 세팅하고 지금 저희 옷 다 차려입고 장갑도 끼고요. 그냥 이대로 멍하고 있어요. 지금 영하 12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추운데 영하 20도, 30도 어떻게 버티는 거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어가지고 힘들게 올라온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해도 적 맛있는 저녁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골 거시기 저보세요. 뭐를 이것도 잘 안 된다 봐요. 물티슈 줘봐. 연두 색깔. 내줘. 물이 얼기 시작했어요. 와우.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밖에 내놓으면 추워서 얘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텐트 안에 놨는데 난리 났어요. 드디어 하덴쿡이 완성됐습니다. 지금 떡만둣국은 열심히 따뜻해지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올라올 때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소주를 안 먹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올라와서 이 뷰를 보니까요, 절로 술이 생각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먹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하지만 오늘은 아주 쪼꼬미로 가져왔어요. 자, 쪼꼬미니까 조금씩
이렇게 추워. 진짜 오랜만이다, 하댕국. 맛있어요. 아, 이제 못 기다리겠습니다. 오, 조금 덜 익었어도 먹어야 할 것 같아요. 따뜻한 게 좀 들어가니까 살 것 같네요. 말랑말랑해. 보기엔 별로 맛없어 보이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아, 음식을 좀 했더니 텐트 안 온도는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막 춥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옷도 따뜻하게 입긴 했지. 아유. 제가 장령산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내장산으로 눈이 쌓여 있을 때 눈길 산행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박배낭이 없었는데도 그냥 눈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멘탈이 탈탈 털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박배낭까지 메고 이렇게 눈길을 산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많이 힘들었는데요. 막상 또 올라오고 나니까 그냥 행복하기만 합니다. 배고파가지고 순식간에 다 먹었습니다. 아, 배부르니까 졸린 것 같아요. 좀 쉬다가 여기 야경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야경 좀 보다가 자려고요. 또 내일 하산 열심히 해야 되니까 푹 쉬어야겠죠? 네, 배불러가지고 지금 근데 바로 눕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자, 이제 저희는 야경 보고 마무리할게요. 안녕, 내일 봐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물이 다 얼었어요. 지금 포크로 좀 깨놓은 상태예요. 이시려워. 보기만 해도 이시려워. 자면서는 추운지 모르고 잘 잤거든요. 근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잘 깨고 저는 매트가 바람이 어딘가 빠지고 있어가지고 축 내려앉아서 자느라고 좀 불편했나봐요. 해 좀 보려고 했는데 일출은 날이 흐려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바람이 좀 불고 있고 눈이 날리고 있긴 한데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예쁘다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이제 슬슬 정리하고 하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이고 깨끗이 정리 다 했고요. 지금 눈발이 날리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근데 바람도 되게 세게 불고 있어서 눈을 감상할 여유가 없고 그냥 후다다닥 텐트 정리하느라 바빴습니다. 네, 이제 눈 구경 조금 하다가 바로 하산하려고요. 안녕, 이따 만나요.
그래도 눈이 와서 좋은데? 좀 더 커지는 것 같아, 눈이. 오예. 역시 화산길은 빨리 내려오네요. 이게 눈길을 아침에 걷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해가 없는데 뭔가 상쾌한 느낌? 눈 굴러가요. 책 계속 우리 따라갈 건가 봐. 이제 아마 계속해서 내리막길이 있을 것 같은데 경사가 아주 심한 조심히 가보도록 할게요. 오! 자. 너무 예뻐요. 왜 눈이 오면 백패커분들이 산에 가시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쁘다. 아, 경사 진짜. 없네. 아! 어느새 다 내려왔습니다. 아, 원래 아침에 하산하는 거를 좋아하긴 하는데요. 오늘은 눈까지 오니까 더 신나게 내려왔던 것 같아요. 어제 진짜 힘들었던 이 길은 하산할 때 가니까 별거 아닌 것 같네요. 네, 이제 저는 눈 오는 설산에서의 백패킹도 해봤고 이것보다 좀 더 펑펑 내리는 눈을 기대해야 되나? 너무너무 신이 나는 하루인 것 같아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멋진 곳에서 예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안녕. I'm so...